자, 반갑습니다. 악어의 리조트 타이쿤 3일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토바이를 구매를 함으로써 이렇게 시작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구 거냐? 누구 거야? 뭐 해? 네 거야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타고 뭐 주인 없으면 임자죠. 이게 남한테 뺏긴... 걸어와야겠다. 아, 저 내 오토바이 어디갔어? 씨발. 이게 남한테 뺏긴다는 단점 하나 빼면 이게 개빨라. 아, 자, 내 오토바이 좋아, 잠깐만. 좀 아쉬운 거지. 타고 있네. 아쉬운 거죠. 아쉬워 타고 있네. 저기요. 제가 기억하기로 중력 씨가 제 자전거 훔쳐간 다음에 그 안 돌려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요. 이 오토바이로 돌려주신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훔쳐간 기억이. 와, 근데 외부에 숨겨. 어, 맞다. 야, 원래 내 오토바이였네, 이 미친 새끼. 응? 무슨 소리야? 아, 잠깐만, 나 생각해 보니까 운영자님이 보상으로 이거 준 거 저 새끼가 훔쳐갔다. 아이씨, 내가 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 맞네, 진짜 내 오토바이였어. 원래 혹시 그 중고 있나? 어? 이게 네 거라는 증거 있나? 아, 물론 나도 산 기억은 없어. 사지도 않았지만. 아씨. 아니, 어쩌다 보니 내 손에 오토바이가 있었긴 했는데. 아니, 산 기억이 없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근데 중력, 나도 소신받아 나갈게. 나도 오토바이 안 샀어. 아니, 그럼 어디서 산 거야? 리타님, 리타님 거잖아요. 정신 차려요, 빨리. 나 소신 발언할게. 나 리타 리조트, 나 리타 리조트, 리타 리조트 가서 오토바이 탄 다음에 물에 빠뜨렸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물에 빠지면 차량 못 건져냅니다, 앞으로. 탑 안 가죠, 물에 빠지면. 네. 그래? 자, 이번 멤버십 누가 올라가죠, 오늘? 촬영할 분. 두 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한 사람 중에 자, 두 분 정할 동안 아이머로 정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룰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통화방에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예. 자, 진행하는 경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컴퍼니입니다. 자, 우리는 아일랜드 리조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합니다. 허나 가장 최근 보고 받은 평가서에 의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노동력이 절실함은 물론 위생 문제로 지대한 컴플레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 본사이자 후원사인 저희는 중요 인력의 파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 인력이 도착할 것입니다. 어? 또한 금주부터 특별한 고객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좋은 서비스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존경을 담아. 바바. 자, 3회차 패치노트입니다. 바라밤. NPC 관련 청소부 NPC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어씨, 왜 안 멈춰. 자, 청소부는 주변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청결 점수를 올려줍니다. 오! 와! 오! 좋아. 특별 고객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 고객은 간접 시청자 참여로 영업 시작 시 일정 확률로 로비에 스폰됩니다. 오. 자, 이 NPC는 체크인 시 즉시 보너스 금액을 지불하는데요. 이 NPC는 체크인 즉시 체크아웃합니다. 케어 필요 없습니다. 자, 특별 고객은 로비 및 투수 인원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특별 고객은 체크인 전까지 디스폰되지 않습니다. 특별 고객을 우클릭 할 시 특별한 대사를 포함합니다. 라고 하네요. 오. 어?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나 본데? 오호. 어? 그러게. 못 보는데 저거 나 자동화 해놔서 망했네. 자, 이제 라운드 종료 시마다 중간 순위가 발표됩니다. 늪슬랭 가이드북이 추가되었고요. 늪슬랭 가이드북에는 손님의 분류와 선호 음식, 숨겨진 요리 레시피 등의 알짜배기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뭐? 오. 이건 꼭 사야 돼. 저런 건 사야지. 늪슬랭 가이드북은 도구 상점 또는 낚시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허. 낚아들. 낚시에서도 나와? 음흠. 자, 보안 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안 상점은 보안실의 보안을 높이는 아이템을 판매하는데요. 적절한 보안 아이템은 리조트의 안전을 저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리조트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공격하는 사보타지. 사보타주인가? 네, 사보타주. 오늘 순인 패면됨. 그런 것 같은데요? 높은 사람 먼저 보냅시다. 예. 네. 높은 사람 조지자. 예. 나 같은 꼴등 건드리지 말고. 나 말고 남봉이. 라운드 사이클이 변경되었다는데요.
이게 사이클의 준비 시간, 영업 시간의 시작에 따라 오후 야간 영업이 교차로 진행됩니다. 오후 영업 시간, 양합 영업 시간, 오후 영업 시간 뭐 대강 보면 알겠죠.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는 대충 하면 돼. 이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낮에 시작하면은 낮, 밤, 낮으로 되고 그 다음에 차이는 밤, 낮, 밤으로 진행한다. 아, 뭐 야간 이해하시면 돼요. 야간 좋은데 너무 어두우니까 저녁으로 하면 안 돼? 저녁으로? 어. 그 시간 시간. 야간 되야지 오토바이. 야간이 되면은 음지가 활동할 시간입니다. 예. 너무 자, 어두워. 맞아. 좀 노을진 저녁으로 하면 좋을 듯. 남봉 내밀고 다닌다고 너무. 시간대 고민이요. 그렇게 하면. 시간대 고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자 이번 회차 중간에 해변에서 특별 이벤트인 늪슬랭 요리대회가 개최됩니다. 늪슬랭 요리대회에서는 얼마나 맛있고 희귀하며 또한 행복한 요리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할 소정의 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늪슬랭 요리대회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에 의하여 점수와 그 순위가 결정됩니다. 자 비공개 레시피로 만든 음식은 추가 가산점이 붙습니다. 뭐 여기서 내가 나설 때구만. 버그픽스 청결민 보안 점수가 다소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으로 경영자분들께 청소부 NPC 한 명을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아니 뭐야? 아니 점수 뭐야? 높은 사람은 주면 안 되지. 어? 왜요? 나대지 말라 했지 너. 그러니까. 근데 맞는 말 아님? 높은 사람은 버그가 좀 버렸던 거잖아. 높은 사람은 악용한 거잖아. 아니지 더 열심히 치웠던 거지. 맞아 무슨 소리죠? 형 청결 점수 높아? 청결민 보안 아니? 점수가 다소 낮게 책정되는 문제? 그러니까 나 잘못돼가지고 점수 잘못 나왔잖아. 그럼 지난번 등수 뭔데? 모든 리조트가 다 버그가 있던 거 아니? 그러니까 다 버그가 있어. 아니 그럼에도 4점대 받은 수인님은 악용을 한 거잖아. 안 돼. 그러니까 그럼에도 잘 나온 사람은 뭔가 이득이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잘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안 나왔다는 건 규모가 그만큼 작았단 거임. 오케이 리타 수닝 방금 발언한 사람들 기억해 두세요. 아 그러면 뭐 그래도 나는 1등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기억하면 어떡할 거야? 기억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 만득 소환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줄게 오늘. 어떻게 할 건지 만득 소환 보여줄게. 코바이부터 사. 어 뭐야? 호텔리아 체크인 일부에서 생기는 쓰레기 점수 가산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차례 마음대로 탈승할 수 있었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오핑 아닌 플레이어가 상점에 XXL 액세스 할 수 없던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예. 아버님 액세스 예. 음지에 들어오기 아니요. 자 리뷰 보안 청결에 관한 기본 점수를 공개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뷰 기본 점수 2점, 보안 기본 점수 5점, 청결 기본 점수 4점이라고 합니다. 네. 뭐야 기본 점수 다 깎인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깎이는 것밖에 없어요. 보안이나 청결. 자, 3주차 기점으로 리조트 타이쿤의 내부 개발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버그피스 등의 마이너 업데이트와 함께 미리 준비된 컨텐츠가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플레이어들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컨텐츠 조기에 소진되거나 해금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미리 끝낼 수 있다 뭐 대충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네. 그거는 뭐 컨텐츠 소비 빠르면 뭐 5회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몇 회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말인 것 같네요. 오케이. 자 배가 안 이기네요. 시작하시죠. 근데. Let's go. 예. 아 오토바이. 마이크 켜고 하자. 마이크 이거 다. 바깥에 왼쪽에 오토바이 하나 대져 있다. 자 그러면 어디, 뭐 각자 이동한 나 오토바이 어디 갔어요? 누가 저기 오토바이 있는데 지금 여기. 누가 오토바이 숨겨놨어? 아 그치 누가 구석에 숨겨놨어? 아 씨가 오토바이 내놔. 아이 자꾸 움총하냐 야야야 누가 오토바이 여기 야 그거 내 건데 누가 꽁하게 숨겨놨더라고 야 그거 내 건 내가 숨겼거든 어딨냐 준영아 그거 내 거거든 근데 나도 아까 오토바이 아 일단 일단 복수합니다 복수 칼로 찌를 거예요 찌를 거예요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어 저 진짜 찔러요 찌른다 어디다 놨냐 진짜 이미 갔네 이씨 뒤졌다 에이씨 타고 있었어야 했는데 언제 내렸어 나 아이 젠장 에헤이 일단은 연계 찾으러 가자 아유 차를 사야지 이거 돈 벌어가지고 어? 화면 바꾸다가 내려졌다고? 야 그 사이 찰나의 순간에 그걸 찼다고?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무장님 손님 거부? 아 오늘 회차 종료? 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야? 감사합니다. 공돈이다. 뭔데? 네 오토바이 타온단 말이에요. 아가르르. 같이 리네임 불러. 감정 아가리요? I got it. 아니 아니. 15개 필요하나 저거? 가서 돈이 있어야지 양복. 뭐 사야지? 그 저거 그 노예분들. 노예분들. 하드. 노예분들. 노예야 쟤는? 그 사금 몇 개 필요해요? 15개? 8개. 일로 와봐. 한 명 와봐. 한 명 와봐. 도구 어? 사보타주 발생 시 망가진 전기 설비를 고칩니다. 이거 꼭 하나 사놔야 되겠는데? 아 뭐 날라갔어. 복귀이 없으면 안 되네. 어? 가이드북 이것도 하나 사야 되고. 야 잘됐다. 야 지금 이거를 살 수 있게 됐어. 아 그러네. 와 신의 한 수가 돼버렸는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칼 들고 쫓아오는데 이거 맞아? 아 님이 저번에 내 자전거 훔쳐갔잖아. 언제 내가 언제? 아 훔쳐갔잖아. 이번에는 오토바이 내가 훔쳐가는 걸로 그 퉁쳐. 어 훔쳐갔다 말했다. 안 훔쳤어. 어머 만드가 직원이 최대치래다. 누군데? 킹맨. 킹맨. 야 누구 하면 되지? 어 그래? 너블 중력. 너블 중력 고고. 중력이 확인. 너블 중력 녹화 고고. 이번 주 너블 중력이 멤버십에 올라갑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다시 보기 및 네, 이렇게 멤버 시점 올라갈 수 있어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 추천드립니다. 자 가자고. 어? 뭐라? 오씨 뭐지? 뭐냐? 이거 왜? 어? 자전거도 왜 있지? 연기야 왜 안 들리냐? 또 뭐가 문제죠 이번엔? 연기야 넌 마이크 안 들려요? 저기요? 아 들리시나요? 어 존나 크네. 아 세상에. 아 내가 줄여줄게. 아 예예. 아 내가 존나 키웠구나. 야 소 하나 그, 어디 갔어? 그 저희가 막 마지막 회차 때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시 그 드래곤볼 많이 흩어졌거든요. 여기 아. 한 개 저기 여기 세 개. 그럼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어 안 캐지네. 운영자님 저희 소시 드래곤볼 예, 당했어요 저희. 당했어요. 어 경찰 아저씨. 예예예 예.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이거 어 뭐야? 네 이거 특수손님이신데 그분 스캔 적용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와 특수손님. 그리고 예? 아까 전에 그 잠깐 있었던 일에 저분도 들어오셨는데 나가 생각을 안 하시네요. 경찰 아저씨 순행이 제 오토바이 훔쳐갔어요. 집으로 여, 훔쳐갔다고 자백했어요. 여기 죽여주세요.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인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경찰은 그런 거 안 하나? 이분이 지금 약간 지금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내가 왜? 병신 아. 어, 말 못 하시잖아 어차피. 펭귄님 어째서 말을 못 하시게 된? 어휴 씨 말도 못 하고.
많이 아픈 친구입니다. 이해. 펭귄보다 우디르가 더 잘생겼다. 인정? 더 인정. 인정? 인정. 말도 못하누. 반박 못하죠? 반박 못할시 우디르가 더 잘생김. 어? 인정? 방금 뭘본 거지? 어, 내가 어, 어 방금 거 굉장히 놀라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자, 이 봐보자. 우리 늪슐레 오늘 요리대 열린데서 예. 요리 연구해야 되거든. 3단계 요리. 네, 지금 그래서 넣어보고 있는데 어, 레시피가 잘 튀어나오진 않는 모양입니다. 야, 너 일단 낚시해야지. 낚시하라 했었잖아. 지금요? 뭐 하는 거야, 연기야. 시작하자마자 바로 낚시 꼬라박고 있으라 했더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허치꼴라고 있는 거야. 낚시가 있어야 어? 뭘 할 거 아니야. 이번에 울슐레 까스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특선 요리를 낙선보이네. 지금 빨리 낚시하러 와!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뒷마당에 있잖아. 앞마당인가? 아마 저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연기시치 하고 있어? 자, 연어는 이상하게도 아일랜드 주변에서 잡힌다. 아일랜드 주변에서 강도 거르치지 않는 이 녀석은 실로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다. 우선 빵 두 개를 준비한다. 그리고 연어 두 마리를 적절히 합치면 연어 버거. 지난번에 만들었던 건가? 네, 사장님. 연어 있니? 네, 있어요. 어. 아니, 이거 누가 이걸 두고 갔는데요? 어, 그 주차해놔 저기 끝에다가. 뭐야? 지 말만 할 거면 왜 물어보러 온 거야? 아니, 지 말만 할 거면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어? 아이씨, 나도 낚시나 해야겠다. 아, 딱히 달걀. 아니, 근데 무조건 요리재료 특별한 걸 낚으려면 무조건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제작자면 일반적인 상점에 파는 것보다 낚시 재료로 뭔가 조합을 해서 탄생시키는 걸 만들었을 것 같은데? MP 설치하라고? 아, 이것부터 보자. 연계 저거 하라 하고 오토바이 거 타고 다니자. 어. 아, 걸어 다니는 거 흙수저 삶에 너무 약간 적응돼 있었어. 오늘도 시민 뽑아? 오늘도 시민 뽑아? 그래요? 몰랐슈. 아, 직원. 야, 근데 청소부는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먼 곳부터 설치해야 된다. 인정? 이쪽에 존나 많이. 아, 저쪽에 존나 많아. 이쪽. 좀 많이 지리는 곳에다가. 어? 침대로 모으고 침대 근처로? 졸라 좋은 생각인데? 여기다가 침대 딱 설치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다 딱 놓으면 좋지 않을라나? 아이, 근데 일단 저거 한번 써보자. 뭐 이미 깔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냐. 어. 침대를 저쪽에다가 해놓자. 그럼 좀 이쪽에다가 약간 쟤네 오라고. 을지도 몰라. 방에만 침대 모이나? 자, 이렇게 놓고 다가 안녕. 계십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소리를 꺼놨구나. 예. 계세요. 예. 야이, 계세요. 예. 예, 사장님. 예. 그 블랙 컴퍼니 멤버스 카드 안 필요하세요? 이거에 살게요. 오토바이에. 이런 시발놈이. 내려 이 개새끼야. 오토바이에 삼. 그 후회 안 하시겠어요, 진짜로? 왜요? 저한테 멤버스 카드가 있다니까요?
이거 100만 원인데? 아 100만 원 사면 되죠. 멤버스카드 사보타주 한 번에 100만 원이에요 이 양반아. 그러니까 100만 원에 산다고요. 그럼 난 너네 집에 1000만 원을 깔 거예요. 아, 아이씨, 죄송해요. 아니 이거 저 두 개 있어서 하나 팔려고 왔다고요. 아, 얼마예요? 이거 제가 가볍게 드릴게요 이거. 저 얼마인데요? 그냥 우리 집 안 치는 조건으로 하면 드릴게 그냥. 필요하실 거 아니야. 어 약간 동맹 맺자 이런 약간 느낌? 아니 이게 그 저번 회차에 네 장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두 장이 있고요. 그 다른 애한테 한번 써보라고. 네, 아니 뭐 재미 보시라고. 오. 아 이거 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거라서 이거 들어갈 때마다 이거 카드 띡 찍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뭐야 하겠다고? 응. 그래? 잠깐만 그럼 선서. 예, 선서. 나 진동민 악어 30세는. 나 진동민 악어 30세는 사보타주를 너블에게 쓰지 않겠습니다. 너블에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 됐다 간다. 이걸로 말이죠. 뭐 그러세요. 그 좆대로 하세요 이 양반아. 예. 네, 내가 네 속셈을 몰라요. 네. 저 28인데 만으로. 와, 아 그래도 너브리가 이거 서버라 중간에 너브리한테 안 쓰지. 영상각 오지게 주는데 어? 너브리한테 안 쓰지. 렉이 걸렸는데 신기한 게 보이는데. 뭐, 아씨, 주석이 어떻게 탔어? 연기야 아까 어떻게 탔노? 아 왜 렉이? 예? 저요? 용기야 아까 오토바이 어떻게 탔냐? 그냥 타줬는데요. 차량 등록증 없으면 못 타는데 저거? 글쎄요. 너 씨발 능력. 아니 렉이 갑자기 존나 걸리는데? 렉 뭐야? 예 사장님. 어? 어 연어 나갔다. 그 일단 어? 행복한 열매. 그 뭐냐 몇개 했어? 금리 몇 개? 몇 개 행복한 열매 지금 3개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그 뽑아야 될거 아니야? 15개 모아야 될거 아니야? 장이 듣지 마시고 보시겠어요? 방금 차에 치워줘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는데 죽일까? 저 사장님이요? 아니면 저요? 아니 저 사장이지 내가 널 왜 죽여. 아 내가 그렇게 부하 직원을 그렇게 하대하는 사장이 아니야. 오 정말 다행이네요. 어? 뭐야? 아 놀래라. 렉이 갑자기 오지게 걸리는데? 야 모드 예. 서버에 모드도 없는데 왜 렉이 걸리네? 던질 때마다 찌가 잘 안 나가네요. 사금 몇 개 낚았어요 사금? 사금 10개 낚았어요. 어? 그럼 우리 됐잖아. 나 8개 있어. 있어요? 그래요? 바로 고용할 수 있나? 나한테 줘봐. 예. 내가 그토록 낚지 못했던 사금을 이력이 와서야 지금 15개씩 낚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진짜 그렇게 했을걸. 여기 와서 잘 된 거야. 내 패시브를 예. 이제 받는 거지. 오. 나와 이제 역시. 어? 함께하면 운이 좋아진다니까? 왕의 패시브는 언제나. 야 너 진짜 이거 타줬어? 예. 어? 어디 가요? 야! 리타야! 야 너 이거 탈라고 해봐. 시바 우리 연극에 이거 타줘. 야 너 내려봐. 아니요 사장님들. 시바 안 타지잖아. 안 타지 이 새끼 연극에 우리 연극에 이거 탄다. 어, 어떻게 타? 야, 글쎄요. 아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린 타지나 보다. 그 님 제가 타봐요. 아예 내려봐요. 아니 사장님. 어, 탔어요. 이거 사장님, 어떻게 탔어요? 사장님 신기해요. 저 못 타거든요. 네. 우리 연기는 타요. 이 왜 간혹 한 명씩 이러지? 연기야. 잠시 감옥에 가서 저희 협조 좀. 연기야, 쨔! 어. 아이씨. 예? 존나 빠르네. 행순경. 연행했어. 아 예, 연행했. 야, 왜 우리 연기 붙잡혀 갔어? 좆됐어. 아, 악사장님. 예. 지금 그쪽 사원분 저기 감옥에 있거든요. 아이, 나중에 면회 한번 가. 아, 저 연기 낚시해야 돼요. 돌려줘요. 연기 낚시. 그러게 누가 예. 부릴 만한 짓을 하라고. 아니 그거 알려준 거잖아요.
안 불렀는데? 경찰 아저씨. 아니 경관님. 연계 전가범이네. 아 연계 대체할. 오토바이는 아고 오토바이가 아닌데요? 아 아고 오토바이인가요? 야 연계 대체할래 뽑으러 간다. 자, 자 아직 안 뽑힌 사람 중화 상점 앞으로 돈이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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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만 치우라 하면 돼 노예 계약하면 되지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괜찮아 오토바이구라서 존나 돌아가네? 어디요 여기? 맞게 자러 왔네 뭐지? 저기서 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왔지? 아고야 뭐지? 야. 아고 여기 꿀벌 있어 꿀벌 만들어 만들어 일로 와봐 이거 봐 손 누르면 소리 난다 뭐야 누르면 소리 난다 꿀벌. 왜? 뭐야 이 꿀벌 뭐야? 야 꿀벌. 네 어 울어 울어봐 울어봐 울어봐. 우리. 어 울어 울어 봐 소리 나 이 새끼. 이 새끼 이름은 수달인데. 야 꿀벌아. 예. 너 나랑 함께하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있습니다. 젠장 아고시치. 아 내 장난감이었는데 이씨. 비 너 너 비 정규직이야 근데. 아 여기 계약서 있는데 아 아 그래 아, 계약서 있어 네 네 아 아 너가 낚았어 네 제가 했습니다 그 줘봐 아고야 어 네 이 사람한테 닉네임 연기라고 붙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얘 얘 연기라고 붙이면 왜 안 돼 사고 난다 우리 연기 감옥 가가지고 대체할 여기... 인력이 필요해 아 그래 좋습니다 너 어디야 니네 야 니네 니네 직원 감옥 갔어? 어 우리 연계 감옥 갔어. 너네 직원 한 명 없으면 버거로 만들자. 아, 풀려났대. 야 풀려났대 연계 우리. 아 직원 어 만드가. 야 너 연계 친구 이름이 뭔가? 림수달입니다. 야, 야 직원은 해고 못하냐 해고? 직원 해고는 안 되고 버거로 달게. 수달이야? 네 수달입니다. 뭐야 꿀벌 아니었어? 아 이건 옷이죠. 여왕 수달이래. 여수 여수 밤바다 여수 좋네 여수 여수 여왕 수달 일단 가면서 생각해 보자 일단 따라와 네 빠르십니다 모자래 야 너 일할래 어 저 15개 다 모았는데 자 아 네. 우리 연계 너무 칙칙해서 발랄한 목소리가 네. 필요했어 아 맞죠 맞죠 발랄한 목소리 필요하죠 에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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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뭐가? 네? 자 가자고 어 아 얘 네. 이름을 뭘로 하지? 림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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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 수달 수달? 수달? 수달 한 개 연계 한 개 개? 연계 한 개 아 수달이 원래 입보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느려서 아 근데 한 개는 뭔가 그 어감이 좀 안 산단 말이지 그냥 수달로 하자 어 아 달수 달수야 오! 가자 달수야 너 달수야 달수요? 이제 어 너 이제 달수요 그러니까 달수가 구수하네 구수하네요 어 달수 좋다 달수야 1분 30초 남았다
요. 연기야. 연기야. 설마 낚시 중이니? 하나 시키면 하나만 하는구나. 1분 남았는데? 집에 와야겠지? 아이쿠. 자, 한 개라도 드릴까 그분한테. 그 달수야, 그 넌 지금 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쓰레기밖에 네? 못 치우거든? 비정 네네네. 그, 와, 아마 안 눌릴 거예요. 아 눌려지나? 네네. 안 눌려질 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일단 네. 위에서 쓰레기 오늘 이번 네. 이번 타임 때는 쓰레기 치우고. 네. 다음 타임 때 이제 정규직으로 바꿔줄게. 아. 아 이 층에 쓰레기 열심히 치우자. 후배요? 아니죠? 어? 후배요? 뭐가? 어, 안녕하십니까. 예, 정규직... 반갑습니다. 맞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요리 안 하지 않았냐? 반갑습니다. 아, 아니야. 요리요? 해놓은 곳에 남아 있을 거예요. 아, 요리 있네. 요리 넣자. 예. 아. 좀 벌칙이 없지만 제가 어제 저번 주에 아니, 어제 실수로 좀 몇 개를 사둔 게 있어서. 아 맞아. 그, 잠깐만 보자. 서빙 2단계에 넣어놔야지. 아이고. 아니야. 연기야. 음식. 연기야. 예, 그 햄버거 예, 그리고 저거 계속 줄어드는지 체크해. 서빙 저거. 제가 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저거요? 그 서빙하는 애. 서빙하네요. 어 모르는 것 같은데 저거. 쳤어. 야, 종 누르지 마. 연기야. 예, 선생님. 종 누르면 안 된다, 연기야. 아이씨, 불안해 죽겠어. 아이씨, 내가 확인해야지. 이거 불안해 가지고 일 못 맡기겠어. 아, 이제 일 좀 돌아가네. 어, 쓰레기 된다. 어. 어. 순새고기 먹어. 이러면 특별 손님? 어어어. 그 서빙이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하는데요. 오. 어 일 잘해. 어 좋은데? 어 좋습니다. 손님들. 좋아. 예. 잘하는 애 뽑았지. 나 딱 사람을 잘 알아본단 말이요. 야 특별 존나 비싸네. 미쳤다. 뭐야 특별 바로 그냥 어이씨 특별 바로 체크인. 특별 바로 체크인. 나 우클릭도 해보자. 어 진짜 할 일이 없는데 뭐지? 아니 쓰레기 즉각 치워. 즉각 쓰레기 밥도 즉각 주고. 네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NPC가 밥 존나 잘 줘? 예. 그럼 밥 계속 넣어줘 그 NPC한테. 64개밖에 못 넣어. 밥 넣어주고 있어? 안 넣어줬을걸? 너 아마 안 넣어줬을걸? 아이 씨발 안 넣어줬자! 아 가지고 있는 중에 서빙 중이구나. 근데 왜 안 넣어줘? 연기야! 연기 이씨 연기야! 예, 사장님. 자, 이거 보면 얘가 예, 가져온 음식 50, 음식이 50개, 줄어드는 예. 게 보이지? 0이 돼. 그러면 이거 예. 종을 끄면 이제 얘가 시프트 우클릭으로 음식을 넣을 수 있어. 예. 그리고 다시 종을 치면 얘가 서빙을 해. 오케이? 그러니까 종을 치고 시프트 우클릭으로 음식을 넣고 다시 종을 친다. 그래. 그거 한번 지금 해봐. 종 쳐. 중지됐지? 넣어봐. 채워 넣어. 채워 넣었어? 넣었습니다. 그래 종 쳐. 오케이 됐어요. 근데 왜 64개가 아니지? 네? 제대로 다 안 들어. 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음식이 다 조금씩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 아 음식 예, 빨리 만들어야겠네. 어 손님들 나눠준다고 지금. 야야 오우야 야 존나 바빠. 야 안 바쁘다 한 거 취소. 존나 바빠. 조식 없어 이씨. 연기야 아래 와서 요리 아니다 내가 할게. 야
아니 고장나네 이게 사람이. 야 뭔 요리해야 되냐. 야 요리 부족해. 어? 아! 쓰레기? 아, 똥 나. 사장님. 예, 예, 예. 혹시 소치 몇 개예요? 세 개요. 왜 정확하지? 예, 네, 고생하세요. 왜요? 아, 아닙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말이야. 어? 이게 말이야. 어? 내가 뭐 범죄만 저지르는 어? 계좌숙인 줄 알아. 어? 나 선량한 사람이요. 사람을 말이야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 옥수육 사람이네 이거. 이 존나 지금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세트는 50개 남았거든요 음식. 야 요리 존나 많이 사야겠다. 사올까요 제가? 아 이거 만드니까 많이 사는 게 맞아. 야 요리 사와야 된다고? 내가 사올까? 어? 사오는 게 빠르겠다. 야 존나 사올게. 버그 났다. 음식 안 들어간다. 어? 야 일단 하고 있어봐. 내가 야 이거 만드는 것보다 사오는 게. 야. 아 근데 체크인을 못 하는데 그럼. 씨발 고장 났다. 존나 빨. 야 70만 두 세트 살 수 있어. 왜? 일단 가보자. 야 안돼 이쪽이야. 어 역시 위기의 순간 때 길치가 아니라고. 내가 처음으로 길을 안 잃었다. 영기야 그거 이랩만 넣어줘. 아, 저렇게 1렙 넣은 거 아니야? 마지막 남은 노예. 아이, 불쌍해. 그럼 음식 더 없다. 어디서 반말이야? 어디서 반말이야? 이 시끼. 손으로 사장님한테 이거 독백이야 이 집.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요리 빨리 사서 연기가 아마 요리가 없으면 쓰레기를 치우던지 요리를 하고 있겠죠? 자, 뭘 하고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사서 아 일단 소고기 좀 더 사가자. 됐다. 아, 시간 진짜. 와, 이씨 백초. 야, 얼마야 지금 이거 얼마 번 거야? 4천만 원? 아직 부족해. 더 벌어야 돼. 야, 진짜 야무지게 했는데? 역시 최고의 호텔로 만드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역시 최고의 호텔. 자 저는 곧 죽어도 최고의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우승 그딴 거 없이 저는 컨셉에 충실할 거거든요. 내 컨셉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난 신라텐세 호텔이니까. 빰빰빰. 자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지와야 특별히 존나 많네요. 오야 특별 많아. 특별 안 사라지니까 그래도 좋다. 야 밥 줘야 된다. 밥 줘야 된다. 근데 손님이 너무 적은데 이름 이렇게 적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그 이 새끼 뭔 짓을 한 거지? 영자님 서빙 고장 났어요. 이 새끼 이상한 짓 했어. 어? 뭐지 방금? 야? 얘 시프트 우클릭 하니까 이상한데요? 시프트 우클릭 하니까 이상하다고요? 응 이거 연계 몸인 거 같은데 뭔가? 치킨 샌드위치가 50개 들어있긴 한데. 응 저 왜 저럼? 아이고 오케이 자, 밥 야무지게 주자. 수동이 편해. 손님이 지금 어? 대기국에. 손님이 지금 생각보다 여기 너무 없어요. 아, 그 내가 셀프 체크인 안 해서 그런가? 그러기에도 너무 적은데. 쫙 몰려올 때 그 느낌이 아닌데. 왜 여기 숨어 있어?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야간이 아니라 스폰율이 적은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보면 스폰 될 때마다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 존나 빨리 해서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거? 이 정도면? 아 사무장이 악재 쳐내서 그런가? 아 근데 악재 쳐내야 되긴 해. 악재 쳐내야 돼. 아 악재 쳐내서 그런가 보다. 와 존나 일 잘하노 사무장. 손님 거부해. 좋아 잘하고 있어. 개빠르게 일하는데? 오늘 1100명. 와! 일 존나 잘했는데? 개잘하네. 아니 안 온 게 아니라 존나 일 많이 했네. 여기 뭐야? 왜 모여 있어? 야 밥 줘야겠다. 밥을 줘야겠다. 라떼. 아니니까. 아 오케이. 자 여기 넣어주고. 뭐야 어? 벌써 사이가 이렇게 좋아져? 이러라고 불렀지. 이게 남녀가 섞여 있어야 돼 역시.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갑자기 음식 숨 두 개 남았어요. 갑자기 일 잘하는 척 하네. 야 근데 고성만과 짠돌이 존나 들어왔는데? 사무장 이거 씨발 일을 잘 못하네. 사무장 이 새끼 하나 더 놔야겠는데? 나 능력이 생겼는데 방금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데? 나 사실 초능력자일지도. 가끔 나도 모르는 초인의 힘이 발휘될 때가. 안돼 참아야 돼. 남들 앞에서 내 초능력을 꺼낼 순 없어. 물 본 거지 채팅에서? 아이 보 사장님이 또. 초전도 신발을. 오 특별손님 안녕하십니까. 오 사장님 음식 없어요 저희 지금. 야 밥 나한테 있는데 밥 가져가. 예 내려갑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자꾸 위에 올라가면 자꾸 까먹어. 할 일이 많아서 밥 준다고.
밥 준다 해서 올라갔는데 밥을 주는 걸 자꾸 까먹네. 괜찮다. 아니 올라갈 때만 자꾸 아 연계한테 밥 줘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자꾸 어? 내가 일하고 있어 자꾸. 상자에도 뭐 밥이 한 세트가 있다고? 어디? 없는디? 저번에 갔네 이 자라노. 야 일하는 거 보소. 우리 사무장 어우 잘하고 호텔리어 레벨 3으로 하길 어? 잘했어 이거. 어? 시력이 안 좋으신 아 놀래라. 아이씨. 역시 호텔리어. 나 시체버릇 같은 일하고. 레벨 3으로 해야지. 어? 레벨 3으로 하니까 일을 존나 잘하네. 잘해. 어. 아이. 잘해. 이게 잘못 눌릴 일이 없어. 우클릭이랑 좌클릭이라서 잘못 눌릴 일이 없는 게 편하다. 이게 눌리다가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움찔움찔 하는데. 오? 이거. 오케이. 특별. 오, 체크인 성공. 오케이. 체크인 거부할까봐. 씨발 내가 거부해줘야 될 것 같아. 대사 궁금해? 방금 거부할 뻔했어. 자 20초 남았다 20초. 빡세게 하자 빡세게. 자 오늘 1500명 돌파하나? 10초 쓰레기 정리 돌파하나? 쓰레기 정리까지 딱해요. 돌파하나? 오! 돌파! 와 씨 돌파해버렸네. 와 야 야무졌다. 야 리뷰 7점 보안 5점 청결 5점 미쳤다.